안녕하세요. 하우투골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요, 드라이버 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비거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면서 뭐 레깅이라든지 하체를 쓰는 거라든지 헤드스피드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요. 물론 드라이버에서 비거리가 멀리 나가야 좋은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 정타율이 높아야지만 더 많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헤드가 스퀘어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퀘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헤드가 스퀘어로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아이언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아이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다운블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운블로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손이 조금 더 이 헤드보다 앞쪽에 좀 앞서면서 약간 맞는 느낌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잘 오면 헤드가 스퀘어로 잘 맞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 손등의 문제 때문에 이제 헤드가 스퀘어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자, 그걸 좀 보여드리면 자, 손이 핸드퍼스트가 돼서 리드가 돼서 이 클럽 헤드보다 앞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끌고는 가시는데요. 그 동작이 약간 이렇게 이 날 부분 있죠? 이 날 부분이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왼손등이 헤드 페이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손등이 약간 내 목표 방향 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와주셔야 헤드도 역시 스퀘어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운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수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운블로우를 맞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헤드가 자꾸 열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똑같이 이 날 부분이 들어가서 들어가지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이 열려 맞아요. 그래서 내 손등이 마찬가지로 내 목표 방향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헤드가 스퀘어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이 이 헤드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서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드라이버도 손이 앞서 나가듯이 맞아야 될까요? 대부분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고 임팩트 연습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연습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손이 많이 앞서 나갔죠? 그리고 손등이 내 목표 방향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정면을 보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거 다 열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 드라이버는요,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의 이 공을 기점으로 이렇게 내 손이 공보다 앞서 나가게끔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저희가 아이언을 쳤을 때 손이 공보다 앞쪽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 보세요. 손이 공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쵸?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손이 약간 공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근데 이거를 드라이버도 똑같이 손이 공을 앞서 나가게끔 이렇게 맞게 되면 찍혀 맞고 결국에는 궤도도 역시 너무 끌고 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엎어 맞고 깎여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는 오히려 막 이렇게 쳐져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쳐져서 맞는 경우. 그래서 어떤 느낌을 해주셔야 되냐. 아까 아이언을 할 때 제가 손이 어쨌든 내 몸 안에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면서 손이 내 몸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 몸 안에. 그래서 해보면 임팩트 모습에 착 멈춰보면 약간 느낌에 손이랑 이 드라이버랑 헤드랑 뭔가 일자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특히 이제 여자 프로 골퍼 같은 경우에는 골프 선수들 보면은 몸도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른쪽에서 이렇게 맞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손이 공보다 앞서 나가는 느낌을 절대로 가져가시면 패드를 스퀘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게 임팩트 백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냐면, 자,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자,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점 느끼셨나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렇게. 내 손은 항상 내 몸 안에서 맞아야 돼요. 내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내 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테이크어웨이 때도 어드레스를 기점해서 내 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고, 백스윙을 갈 때도 항상 내 가슴 앞에, 몸 안에 있죠.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몸 안에 있고, 바운스일 때도 항상 손은 내 몸 안에, 임팩트 때도 손이 내 몸 안에, 팔로우 때도 마찬가지로 가슴 앞에, 몸 안에, 항상 손은 내 가슴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이런 임팩트 백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다 쇼파 있으시잖아요. 쇼파의 그 옆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게 치시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살살 치시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손이 몸에서 벗어나면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맞는지, 손이 쫀득쫀득하게 몸 안에서 이렇게 왼쪽이 쫀쫀하게 붙어있죠? 몸 안에서 맞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상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끌고 가는 양보다 뭔가 더 빨리 풀어지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손목이 너무 빨리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손목이 빨리 풀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헤드가 넘어가는 게 풀리는 거고, 어쨌든 손이 계속 내 이 어드레스 때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헤드가 적정한 타이밍에 딱 풀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끌고 가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끌고 가는 양이 좀 많은 스윙이라서 어떤 식으로 저는 느낌을 잡냐면, 정말 이렇게 많은 느낌으로 가줘야 남들이 어느 정도 좀 풀어 맞는 정도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스윙 정도에 따라서 그 느낌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정훈 프로처럼 좀 끌고 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좀 왼쪽으로 확 꼬꾸라지는 이런 공이 좀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은 빨리 푸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체 나는 빨리 좀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드라이버 치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도 조금 이 끌고 가는 양이 많아서 최대한 저도 끌고 가지 않고 빨리 풀리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 굉장히 빨리 풀리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그 느낌으로 하니까 잘 맞았고 방향성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이버 칠 때, 아이언 칠 때 물론 뭐 다르게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손은 항상 내 몸 앞에, 근데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손이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고,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손이 똑같이 내 몸 안에 있지만
약간 공의 위치가 왼쪽으로 인해서 뭔가 내 팔과 손과 이 헤드가 뭔가 일자로 맞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빨리 풀어지는 느낌으로 쳐야 내 헤드가 스퀘어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거 마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